밤사이 인터넷에 화제가 된 뉴스를 살펴보는 실시간 e뉴스입니다. 주한 벨기에 대사의 부인이 옷가게 직원의 뺨을 때렸다는 기사를 많이 봤습니다. 지난 9일 서울 한남동의 한 옷가게에서 직원이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손님으로 온 외국인 여성이 매니저의 뺨을 때렸다는 겁니다. 사건은 다른 직원의 오해로 시작됐습니다. 해당 손님이 매장에서 입어본 옷을 계산하지 않고 나간 줄 알고 직원이 뒤따라가 구매 여부를 확인했는데 이후 외국인 여성이 매장을 찾아와 불쾌감을 표시하는 과정에서 말리던 매니저가 뺨을 맞은 겁니다. 경찰 신원조회 결과 이 여성은 피터 레스코이의 주한 벨기에 대사의 부인이었습니다. 매니저는 왼쪽 볼이 부어오르고 눈 실핏줄이 빨개질 정도로 다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은 절차대로 수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지만 외교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외교 사절과 가족은 면책 특권 대상이어서 공소권 없으므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합칠 경우 그때부터는 사실상 내전이 시작될 수 있다고 기사는 전했습니다. 4월 16일 금요일 오늘 일정을 살펴보는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세월호 참사 7주기를 맞아 오늘 오후 3시 경기 안산 화랑 유원지에서 기억식이 개최됩니다. 오늘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유가족이 중심이 된 100명 미만만 참석하며 묵념과 추도사 낭독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억식의 일환으로 4시 16분부터 1분 동안 단원구청 일대에서는 추모 사이렌이 울립니다. 인천과 제주, 전남 등 전국 곳곳에서도 세월호 7주기 추모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13조 원의 배당금을 주주들에게 지급합니다. 국내 증시 역사상 최대 배당금인데요. 기존 결산 배당금인 보통주 주당 354원에 특별 배당금 주당 1578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이에 따라 최대 주주인 총수일가가 받는 배당금은 1조 원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주주인 국민연금도 배당금으로 1조 원 이상을 받게 됩니다. 삼성전자를 사들인 개인 투자자들에게 지급되는 배당금은 8천억 원 규모로 1인당 평균 35만 원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의도 국회대로와 신월 IC를 지하로 연결하는 신월 여의 지하차로가 개통됐습니다. 여의도에서 신월 IC까지 7.53km를 연결하는 왕복 4차로로 출퇴근 시간대 기준으로 신월 IC에서 여의도까지 32분이 걸리던 통행시간이 8분으로 단축될 전망입니다. 요금은 2,400원이며 제한 속도는 시속 80km입니다. 지금까지 오늘 일정 살펴봤습니다.